살아가면서 부부가 함께 화합하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했는데 뜻이 맞지 않거나 서로 생각이 다르고 늘 대립을 하게 된다면 결혼 생활은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주명리에서는 배우자 자리에 일주에 간여지동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부부운이 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간여지동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렇냐?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여지동에도 급이 있더라. 예를 들면 갑인이 있습니다. 갑인.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간, 천간. 천간, 간, 같은 여자입니다. 같은 여자, 지지. 동 함께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걸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목이 있고 지지도 인 목이다 이렇게 보죠. 이든 이 갑인과 을묘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얘는 이 속에 무병갑이 있겠죠. 무병갑. 그러니까 얘는 이인 속에 병화가 있어요. 병화. 병화가 있다는 건이 나무가 햇빛을 받고 이렇게 쉴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죠. 이렇게 쉴수 있는, 쉰다는 것은 부부 문제에서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유연성. 싸울 때, 대립할 때, 유연성을 갖는다. 근데, 을묘는 그냥 지장간에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냥 꼿꼿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여야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에다 신유가 있습니다. 신유. 신유는 지장간에서 경과 신이 있습니다. 경신. 그러니까 이때도 이 신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기 색깔이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경우 아내가 신유를 갖고 있거나 을묘를 갖고 있을 때는 어지간하면 배우자가 상대자가 이 사람의 뜻을 쫓아주는 게 좋다. 왜? 자기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틀렸어도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당신 똥이 굴소 이렇게 하고 가주한다는 것이죠. 이때 배우자가 만약에 병화를 갖고 있으면 이 지지의 병화를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사람을 오히려 내가 끌어안고 가는데 상대방이 을묘고 내가 을묘를 갖고 있고 아내도 신유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함께 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는 아내가 을묘를 갖고 있고 갑이 있을 때는 내가 화기를 갖고 있으니까 서로 부딪혀도 내가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부가 싸워도 그냥 어지간하면 참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간여지동은 있어도 누구나가 이거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참고해서 설명을 해줘야 괜히 엉뚱한 사람 이혼시키지 않고 괜찮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장간에서 화기를 갖고 있으면 식신상관을 갖고 있으면 유연성 있게 움직인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유란 사람들을 참 많이 접해봅니다. 신유. 참 특이한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이게. 자, 이런 경우 신유는 이때는 신 자체는 이 신이 그 여리고 약한 그런 금이 아니라 이때는 아주 베어링처럼 강한 금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이건 약하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자가도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을 경우에 여자가 이런 경우를 갖고 있다. 그럼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 남자는 화가 당연히 병정이 배우자입니다. 이것만 이렇게 갖고 있어도 병정이 이 안에 들어가서 견디고 함께 희노애락, 아니 희희낙낙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왜? 몸에 꺼져버리고 왜? 기죽기 때문에 서로가 늘 대립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자 입장에서는 병정은 누구를 이야기냐? 아버지를 이야기해준다 하겠죠. 시어머니를 상징해줬죠. 이렇게 있는 여성분을 내가 취했다가 결혼했다면 시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를 아내에게 함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물과 기름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힘들다. 한 명을 약화시키고 건강을 약화시키는 거니까 내가 이런 아내를 선택했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머니를 오히려 함께 모시지 않고 떨어져서 모시는 것이 최선책이다. 마누라 아내한테도 좋은 것이요, 어머니에게 좋은 것이다. 왜? 어머니가 이 사주로 들어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을 착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은 편제 갑과 을입니다. 갑목이에요. 얘는 배우자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참 힘들다. 이 정도라면 결혼하기가 좀 힘들다. 화려한 싱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배우자도 짱짱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이게 병호처럼 센 사람이 들어와줘야 오히려 조호 균형을 이룬다. 약한 상태에서 들어오면 이게 병자처럼 들어오거나 병신처럼 들게 된다면 이때는 이 안에서 와서 그냥 사라진다, 죽는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 상태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제 처에 해당이 되죠. 남자가 이런 사주를 갖고 있으면 갑과을이 처에 해당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처를 들여와서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잘 사는 것이 좀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못 살고 혼자 살아야 하느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있으면 여자는 남편 없이 혼자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있으면 남자는 아내 없이 살아야 하느냐, 답답하겠죠. 이때는 여기에 참고를 해봐야겠죠. 여기서 그냥 근본적으로는 힘들다, 아니면 대원에서 일을 까줘야겠죠.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수다 그럴 때는 토가 핵입니다. 토 중에서 무토가 핵이다. 기토가 아니고 얘가 핵이다. 이 상태에서 병과 정이 답이다 이렇게 보겠죠. 얘가 들어와서 무토가 한번 전체를 딱 한번 전체 그 내간 기운을 이게 방벽 쌓듯이 쌓아주고 난 다음에 병화가 들어가야 얘가 불이 꺼지지 않죠. 마치 화룻불에 큰 어떤 그릇을 항아리에 놓고 화룻불을 놓았을 때 꺼지지 않듯이 무토를 갖고 한번 감싸주고 들어와야 한다. 근데 얘가 없이 얘만 들어오면 와 이게 추우니까 얘가 예를 들면 따뜻한 기운이 병우가 들어오자 이렇게 보죠. 병우가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극하게 싸우고 깨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토가 네가 와줘라 하고 네가 먼저 와서 기반을 잡아놓아야 얘가 이때 들어와야 이게 살아요. 조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장명을 할 때 애기 이름을 짓거나 개명을 할 때 반드시 화만 집어넣으면 깨지게 되니까 오히려 더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죽는 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40대 후반 정도 된 분이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면 이렇게 딱 했으니까 화 자체를 갖고 이때 잡았어요. 이름 자체를요. 근데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강할 때는 반드시 화가 필요하지만 무토가 필요하다 이거죠. 무토를 갖고 무토와 병화를 갖고 장명을 해줬을 때 그게 효용값어치가 있다. 그게 말로 진짜 이릅니다. 운에서도 토가 들어오고 화가 들어야지 화만 먼저 들으면 깨지고 토만 먼저 들으면 깨지지는 않아요. 손해가 좀 줄어요. 그러나 크게 발목 안 할 뿐이지. 근데 화만 들면 오히려 더 분란이 일어난다. 왜? 이 엄청난 냉한 기운을 화 혼자 와서 치려고 하니 깨질 수밖에. 그러니까 토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화가 들어와야 금상첨화다. 대운에서 이 정도 나면 이 화와 토가 들어올 때 그럴 때 가장 이상적이요, 배우자도 이런 일가를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이 강한 기운이 오히려 조율 능력이 이루어서 반대로 굉장히 뜻을 잘 맞게 삽니다. 서로가. 그래서 이 점을 잘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남자 사주 여자 사주에서 이렇게 신유를 갖고 있으면서 간여지동을 갖고 있으면서
냉한 기운을 갖고 있을 때 어지간한 불 갖고 들면 꺼진다. 육친관계는 누구냐? 남자라면 관, 여자라면 배우자죠. 남자라면 처죠. 아내죠. 이때 어느 시기에 잘 잡아서 들어가냐? 무, 화. 기가 아니라 무화가 사주운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느냐, 운세 어떻게 들어오고 있느냐, 그 운세가 얘가 깨지는 시기에 들어오면 차라리 혼자 살아라. 그러나 얘가 돌 때는 그 시기에 맞춰서 결혼하고, 궁합도 얘가 이런 기운이 있으면 이렇게 무토와 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살게 해주고, 힘이 있어줘야 돼. 반드시 얘도 힘이 있으니까, 얘도 힘이 있는 신강한 사주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 사람과는 마치 옥녀와 변광세처럼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고 참고해라. 장면도 이렇게 태어나고 있을 때는 개명할 때도 반드시 옛때는 기토가 아니고 무토다. 이런 경우 자월이다면 이 시에 좀 참고하겠지만 만약에 이때 나들변을 쓰냐 불화변을 쓰느냐, 이것은 이 태어난 시를 잠깐 더 보면은 어떤 글자를 어떤 불화변을 써야 할지 태양 나들변을 써야 할지 선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잘 참고해서 간여진동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이렇게 융통성이 있냐, 갑인처럼 있느냐, 이걸 먼저 보시고 이렇게 이 간여진동이 그런 그 융통성이 없는 경우 태어난 시에서 이렇게 가지고 아니 태어난 달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여진동에서 무조건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맞춰서 또 상대성이 있다는 것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